성질에도 좀 아니면 뭐 그래서 어떻게 그 그때 좀 참아요? 네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화를 못 내요. 아 그렇죠. 네 막 근데 그게 진짜 취미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는다고라고 이렇게 그래요. 황당한 건 그거예요. 어린 친구들 중에 막 이름 부르는 것까지 참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집 앞에. 근데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욕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걸로 부를 때가 있어요. 봉태교 봉태교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야 이 똥싸개야 그래요. 그러면은 약간 황당해요. 그런 욕을 들으면 애들이니까. 근데 애들이 어린 애들이 가끔 가다 휴지로 갖고 올 때 다른 거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그래 하면서 해주면서 오 찢어졌네. 또 찢어졌네. 제가 볼펜이나 샤프로 해줘요. 샤프로. 제가 그 한창 어떤 영화 저 비트라는 영화에서 욕을 좀 많이 했잖아요. 유행 그 유행 그게 17:1 뭐 이렇게 해서 또 욕이 너 어서 노란 냥들이야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고등학생들이 그 보지 말아야 되는 영화인데 그걸 보고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저한테 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사를 네, 자기네 따내는데 그게 대사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 앞에서 해도 친근감을 네, 표시하는 뭐 그런 건데. 그런 거겠죠. 그걸 저를 보고 대놓고 저한테 이 삐리리야 막 이러면서 너 어디서 좀 놀았냐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혼자 이렇게 가고 걔네들은 몇 명서 이렇게 가면서 욕을 그렇게 다 한 명씩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똑같이 그 영화에 있는 대사 그대로 했어요. 걔네들한테 너 다음 그래서 제가 욕 좀 잘하거든요. 아, 그런구나. 그래서 훨씬 너희들도 그랬듯이 나도 연기한 거야. 그래서 속이 다 후련했었어요. 아니 김지훈 씨, 김지훈 씨 얘기 좀 들어봐야죠. 바로 되게, 표현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집에서 근데 되게 커다란 3D 텔레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연예인도 많고 약간 화났어. 약간 화났어요. 아니 아니. 근데 약간 오늘 시청자의 기분과 출연자의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 아주. 네. 지금 바로 표현하네요. 네. 네. 근데 김지훈 씨가 꼭 이 얘기하기 전에 부탁한 게 있어요. 본인께서 심리학과 학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아, 진짜요? 예. 아니, 제가 부탁을 했나요? 예, 작가분들이 꼭 심리학과 학사 출신이라고. 전공했어요? 아니, 그냥 제가, 뭐, 심리학을 전공한 건데. 그니까 저는 좀, 뭐, 전공이 심리학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화를 안에 삭히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화라는 거는, 뭐, 임찬혁 씨나 정선희 씨나 얘기하시듯이, 뭐 피곤해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신 용노트로 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한의학이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 한의학 한의원에 가면은 그래, 뭐 병의 근본을 치료를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고 해서 뾰루지를 치료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건데 뾰루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약간 이렇게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근본을 치료 오히려 이렇게 아까 김구라 씨 근본 효과는 그러니까 근본으로 치료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분노가 날 때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지만 그걸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논리를 이 제 안에 분노 덩어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한폭탄인 거예요. 이 시한폭탄을 무사히 해체를 해서 이 마지막 뇌관을 잘라내면 안 터지잖아요. 아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뇌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그냥 저만의 노하우예요. 네네. 1W1H 방법이라고요. 1W1H. 네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상황을 설명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OW1H.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1W1H로 이 분노 상황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약간 간략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방법인 거죠. 예, 지금 말씀을 제발 좀 간략하게 네. 그러니까 상담사님 네. 하는 거예요. W가 Y야? 네. 일단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녹화 방송 5시간이니까 다 드러내고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W, Y,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화가 났는가?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김구라 씨가 저한테 막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다. 그러면 계속 그 왜란 질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김구라 씨는 왜 나한테 막말을 했을까? 그러면 신경질 나. 아유 진짜. 자꾸 신경질 내지 마세요. 이게 진짜. 정말 이게 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기 얘기라면서 지금. 아 정말로. 오케이. 그래서 왜?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로 이게 갈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실수로 그랬든지 그럼 그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는 H, how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 아 이게 근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